10시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양시장을 보시면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두 시장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립니다. 뉴욕 증시의 상승에도 디커플링되는 모습이 오늘장 나타나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기관 역시 이를 방어해주지 못하는 소극적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나 모멘텀만 개별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인데요.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으로 거래되는 중입니다. 2,57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거래대금 3조 원 미만으로 진행됩니다. 네, 현재 흐름을 살펴보시면 강보합권으로 출발했던 코스피 시장 이후에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됐는데요.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지만 현재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내림세의 길을 걷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우하향하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입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커지는 가운데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개인은 1,703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 그 가운데 외국인이 현재 1,477억 원 매도 우위로 조금 더 큰 폭의 매도를 기록합니다. 기관은 434억 원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물량 출회됩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 섹터는 화학 섹터입니다. 현재 구간 1%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전기가스업 섹터가 0.9% 내림세를 나타내는 상황 속에서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섹터와 전기전자, 증권업종도 현재 0.5% 내외로 밀리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보시면요.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 운수창고 섹터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3%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오늘 개별적으로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운수창고 섹터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CJ대한통운이 북미에 6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역시나 2분기 견고한 실적에 성장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오자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종목들이 운수창고 섹터에 힘을 보태주고 있고요. 유통업종과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섹터 현재 0.6% 내외로 상승하는 가운데 통신업종도 0.5%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반도체에서는 일단 뉴스 몇 가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5년 모바일용 중심으로 2나노미터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2년 이후에는 이를 전장용 반도체까지 확대해서 최첨단 공장의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인에 조성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나 조성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뉴스도 나와 있는데요. 다만 수급적인 흐름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소폭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삼성전자 현재 0.6% 밀린 72,200원으로 진행되고요. 오랜만에 매수로 전환이 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강보합권의 시세 시장보다 강하게 가져가면서 113,300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가 최근에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0.7% 정도, 삼성 SDI도 1.3%, LG화학까지 2% 가깝게 하락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외 종목들 살펴보시면 완성차 종목들 어제장 강했는데요. 오늘도 현대차와 기아 강보합권에서 그리고 보합권에서 좀 버티는 모습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정우 회장이 북미에서 주요 투자자나 기업인들과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 1.7%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53,4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셀트리온이 8%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이 휴미라 시밀러의 PBM 미등재 우려 때문이었는데 이 휴미라 시장에서 21% 정도의 이런 보험 등재를 갖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려는 과도하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반등합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지금 보시면 0.8%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 부품주들, 현대차 그룹주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봅니다. 오늘 항공 종목들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있지만 9월의 추석 연휴까지 지금 하반기 전망까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저 현상에 일본 여행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다고 하는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델타 항공이 거의 6%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델타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높이기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유는 앞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보시면 진에어가 4.7% 상승으로 16,440원 기록하고요. 그 외 제주항공이나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 비교적 대형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현재 구간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음봉입니다. 875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보다는 거래 대금이 조금 더 실리는데요. 3조 원대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상승 출발 이후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강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차트 모양 자체는 탄력이 둔화되다 보니까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코스닥 시장은 상승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870선대 중반대에서 현재 구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매도 포지션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622억 원 매도로 집계되고요. 관망 세일을 보이던 기관은 현재 111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테슬라 이슈에 흔들렸습니다. 일단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추가적인 하락 나오는 구간이고요. 현재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2% 하락세, 에코프로는 1.6% 밀린 72만 6천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어제 이 과도한 우려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만큼의 이런 하락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6% 오른 66,2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 기조를 띄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이나 게임 종목들 일단은 하락으로 진행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3% 조정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로 3% 하락한 33,6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가운데 SM은 밀리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시초가 대비 강한 모습 가져가고요. 포스코 DX 4%대로 큰 폭의 조정 나오는 가운데 오늘 루닛이 시가총액 14위에 등극합니다. 현재 구간 7%대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잠시 후에 특징주에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KG 모빌리언스 체크해 보실 텐데요. KG 모빌리언스가 휴대폰 결제사 최초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휴대폰 결제 PG사로는 유일한데요. 이 애플페이의 서비스 신청은 KG 모빌리언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서 및 애플페이 특약서를 통해서 간편하게 비대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KG 모빌리언스의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자 오늘장 바로 상한가 도달하면서 7,55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KG 그룹주들 그리고 결제사들로 훈풍이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KG 이니시스 9% 정도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른 결제 종목인 다나리나 NHN, KCP 역시나 동반해서 3에서 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방금 루닛에서 체크를 해보셨듯이 의료 AI 종목들 오늘도 상승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루닛은 신고가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AI 의료 진단 기업과 AI 신약 개발 기업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진단 쪽으로 루닛은 최근에 캔서 문샷 창립 멤버로 포함이 됐었고 호재성 뉴스가 다수 나오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섹터 자체가 블루오션인 만큼 아직까지 성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오늘 루닛을 제외하더라도 딥노이드나 지니너스, 뷰노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은 언급된 대로 AI 신약 개발 테마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니너스가 11% 급등세, 신테카 바이오도 4% 오른 12,99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